반갑습니다. 오늘은 전공에 대한 뭐 그냥 전반적으로인데 전공 얘기 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. 전공별로 하나씩 하나씩 비디오 만드는 거는 우리가 여기 즐겨찾기 목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러 개 볼 수는 있지만 그거 말고 무슨 전공이 인기냐, 무슨 전공이 추세냐, 뭐가 돈을 많이 버는데 뭐 이런 거 궁금할 사람이 여러분들이 돈만 밝히지는 않지. 나도 그렇지는 않아 여러분. 물론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혹시 있으면 보고 넘어가자 하는 취지에서 내가 뭘 할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고 확실히 알고 있겠지. 근데 혹시 모를까 봐. 혹시 모르면은 남들은 뭐가 추세인지를 보고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면 이만큼 도움이 될까 봐 내가 자료를 또 찾아왔어. 또 여러분들 내가 안 하면은 또 누가 하겠습니까? 또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보면서 That's something interesting. I may wanna do that.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자료를 빡 차게끔 갖고 왔으니까는 사실은 좀 죄책감 되게 내가 공개하지 여기 상담 실장님이 자료를 찾아온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뉴스거리 될 것 같은 거를 시리즈로 묶어가지고 해가지고 떠드는 것만 하는 거에서 저쪽에서 다 찾아다가 전공들에 대해서 오늘 한 세 개에 대한 차트를 보여줄 거야. 차트? 뭐 랭킹 이런 거 보여줄 건데 여러분 뭐냐면은 Best College Majors for the Future 2021년 가이드라고 이거 무슨 뭐 My Degree Guide라는 웹사이트 하는 형님 누님들께서 그냥 전공만 분석하는 웹사이트인가 봐. 이게 얼마나 신뢰와 신빙성이 있는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. 근데 나도 뭐 이걸 뭐 맹신해라 절대 아니야. 하지만 참고만 참고만 그냥 참고만 해. 뭐 이게 순위가 맞냐 이게 1등이 맞냐 30등이 맞냐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. 우리는 그냥 뭐 둥근 슬쩍 30위 안에 뭐가 섞여 들어가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만 그냥 슬쩍만 보자 이거야 여러분. 뭔 말인지 알지? 그런데 30개의 미래 가치가 높은 메이저.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 비디오일 거는 가장 요즘에 인디맨드 수요가 가장 많은 인기가 가장 많은 정도 되겠다. 전공 23개. 그걸만 찾아놓은 또 Career Guide라는 Indeed라는 웹사이트가 있어. 거기 보고 그 다음에 US 뉴스에서 말하는 Top 10 College Major with the best starting salary야.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땡 하자마자 대학교 4학년 끝나자마자 나와가지고 초봉 받는 거에 평균이 제일 높은 전공들 10개 이렇게 모아놓은 것까지 다 훑어볼 거야. 한번 시작해볼까? 출발하자. 30 Best College Majors for the Future 2021 Guide 해가지고 올린 거야. 참고만 해 여러분들. 이게 웹페이지가 광고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그냥 감안하고 봐. 우리가 막 이렇게 되게 심오하게 막 편집을 하고 이렇게 만드는 또 유튜브 채널이 아니겠잖니. 그래서 30 Best College 이렇게 드르륵 나왔어. 쭉 1위부터 내려가 보면 Top Choice No. 1 Petroleum Engineering 석유 파는 거, 기름 파는 거, Studying Salary 84,000불, 뭐 Mid Career Salary,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일했을 때 106,000불. 근데 이게 Future Growth가 좀 Interesting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3% 이렇게 돼 있다. 얼마 안 크는 거야. 근데 No. 2 Cyber Security는 75,000불, 11만 6천불인데 Future Growth가 26%야.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지. 아까 그 석유 푸는 거는 We're almost done with that stuff. 근데 Cyber Security는 훨씬 Growth Potential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. 자, Nuclear Engineering도 1% Growth. Nuclear도 거의 꼭대기까지 다 건데 68,000불, 11만불 이렇게 평가하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된 거고 넘버 4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21% growth 미래 성장 가치가 훨씬 많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나왔을 때 산업이 커져야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우리가 거기 얼추 그냥 턱걸이로라도 끌려 들어갈 수 있지 않겠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니까 뭐 돈 이거는 뭐 비슷비슷해.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그거보다는 Future Growth Potential을 좀 더 보는 게 관심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. 자, Physics 9% Growth Physics is always popular topic. 자, 74,000불 뭐 Mid Career 10만불 뭐 이 정도 되고 No. 6 Computer Science. Computer Science 16% Growing 한다. Computer Science와 Cyber Security 이거는 Computer Science를 통해서 조금 하는 건데 이게 Fundamental은 약간 다른 것 같아. You can look it up. Chemistry Major. Chemistry 6% 정도의 Growing 한다. 그 이칸도 항상 어렵고 popular한데 이칸은 지난 뭐 100년 동안 항상 존재한 거니까 한데 8% 프로그로잉 한데 저 생각보다 그래도 그로잉 크게 나왔는데 일렉트로닉스 엔지니어링 뭐 기계 만들고 하드웨어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일 거야. 자 2% 그로잉 한다고 써져 있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That's something almost brand new.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건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얘기했던 거 지난 뭐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전공들인 것 같은데 5% 정도. 자 쭉쭉 또 내려가 보면 헬스 인포메틱스 11% What the heck is that? 이게 인포메이션을 관련을 해서 헬스 프로블럼들을 솔브 하는 전공이래. 테크 디그리에 속한다 이거는.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과 약간 다르지만 그쪽 계통인 거 넘어가 보자. 매니지먼트 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. 인포메이션 시스템스도 이게 다 돈이 된다는. 퓨처는 다 컴퓨터가 또 사람의 돈을 벌고 애셋들을 그로잉 시키고 그로스 시키고 더블업 시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. 11% 재밌을 것 같은데 공부하면. 자, 게임 디자인 메이저. That's something I am not familiar with. 게임 디자인 하는데 와, that's 21%. 이 열나 큰데. 하여간 하여튼 게임은 앞으로도 계속 무궁무진하게 퍼져 나갈 거다라는 거. 사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
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데 그런 거에 장애를 받지 않고 그래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나 다 들어와서 다 같이 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는 게임밖에 없는 것 같아. 음악 아무리 뭐 BTS 이런 아우님들이 활동을 한다 해도 이게 한국말의 뜻이 전달되려면 또 번역을 해야 되고 무식이 해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게임은 이건 뭐 어느 나라에 누구씨가 들어와도 게임 룰만 알면은 그냥 플레이하면 다 같이 만나서 할 수 있으니까는 짱인 듯. 혼자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어. 참고만 하자. 자, 21% growth potential이 있대. Mechanical Engineering 4% growth. 자, 보자. Public Administration Major 17%. 이거는 큰데? Public Public Administration Major 관련된 것들. 자, 다음에 16위 보면 Liberal Arts 관련된 Major들 10% growing 한다. Biomedical Engineering 4%. Really? Biomedical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? 미국도 우리나라도 그게 사람들의 수명이 늘면서 훨씬 포텐셜이 클 것 같은데 4% That's what they say. Civil Engineering 6% 도시개발 Construction 관련된 Civil Engineering Industrial Engineering도 비슷해 약간 더 다른 스케일이 크지 22 Construction Management Major What the heck is the difference? 방금 얘기한 거 18등 19등 20등 약간씩 다 비슷한 면들이 있는 것 같아 Future Growth 10% 이것도 꽤 성장률이 높은데 Communications Majors 2% 정도 Communications는 어쨌든 온라인에서 Communication을 하든 Bring People Together 이런 건가 같아. 근데 나는 커뮤니케이션 메이저 매력 있는 것 같아. 퓨처 그로스가 좀 없다고 해도 just something that I may be able to do well. Marketing major. That's what I suck at the most. 네, 광고 홍보 딴 거 못하잖아. I need a marketing professional. That's what I need. 됐고 넘어가. Marketing major 1% potential, 23등 accounting major 6% growing 하는 potential을 가졌대.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7% growing 한다. 근데 이런 거는 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달라. 학부에서 굳이 비즈니스를 할 필요 있냐? 대학원을 MBA를 가면 되지. Professional level school을 가면 되지. 학부에서는 다른 거를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양쪽이 다 맞는 것 같아. 참고로 비즈니스 많이 들고 있는 학교들 잘 없어. 비즈니스 들고 있는 학교는 몇 개밖에 없다. 여러분 잘 찾아서 지원해야 돼. 25등 보면은 finance major들 16% 오, finance는 계속 potential이 크구먼. 자 그렇다는 거고 매니지먼트 메이저. 자 비즈니스랑은 좀 달라. 비즈니스는 진짜 회사를 운영하고 매니지먼트는 회사 안에서 뭐 이제 높은 레벨의 한 팀을 운영을 하는 것도 매니지먼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비즈니스 스쿨 안에 있겠지. 아마도 컨센트레이션으로 있을 확률이 높다. 널싱 메이저 요거는 12%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는 확실히 널싱이나 이런 것들은 잠재력이 있는 것 같아. 28등 보면 political science majors 5% 정도. political science 정치 외교 뭐 이런 거야. 자 education 교육은 4% growing 한다. 그 다음에 마지막 30등은 English 메이저들 그러는 2% 하는데 어쨌든 옛날에 내가 대학교 동기 친구의 어머니가 그랬어. 영어만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어디 가도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날 보고서 말씀하신 거예요. 하여튼 여기까지만 참고하자 여러분. 여러분들 이 전체 링크 3개는 다 여기 아래 이 비디오 설명글에다 놓을 테니까는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요번에 보여줄 사이트는 23 top college majors in demand야. 이 전공을 하고 나오면은 산업들에서 뭐 회사라고 할까 그쪽에서 이 잘 뽑아갈 것 같은 전공들 그러니까 수요가 딸려서 더 수요가 in demand가 있을 것 같은 전공들을 리스팅 하는 거야. 내가 이 대학 전공을 하고 나면 바깥 세상에서 수요가 딸리니까는 더 잘 뽑아간다. 이 전공자들이 세상이 더 필요로 하다라는 것들 의 순서입니다. November 24th에도 만든 거래요. 2020년. 그래서 자 1등 Nursing, Culinary Arts. Culinary Arts는 뭐냐면 조금 쿠킹 관련된 거야. 그래서 요리 관련된 전공들 Nutrition 관련된 음식 관련된 거 이런 인더스트리든 Computer Science, Business Administration, Accounting 요게 다 5 되겠습니다. 요게 베스트 인기 있는 거 5개. 자 그 다음은 6등부터 Physical Therapy, Medical Assisting 이게 다 하여튼 Nursing 관련된 것들도 요즘에 톱으로 들어가는 거야. 이게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느낌은 있어. 8등은 Mathematics and Statistics 수학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9번은 Information Science That's almost brand new too. 근데 요즘에 좀 전공들이 여기저기서 소수로 뽑기는 해서 그렇지만 많이들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전공은 확실한 것 같아. 우리도 지원자들이 좀 있거든. 자 그 다음 10번은 그냥 Finance. 자 11등부터 쭉 내려가 볼까? Psychology, Marketing, Civil Engineering, Instruct Instructional Design이야. Instructional Design은 뭐 하냐면은 이 전공을 가지고 Training Coordinator,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이런 것도 좀 될 수 있는 전공이래. 그 다음에 Systems Engineering 있다. 자 16번부터 보면 Economics, Public Relations, Education, Criminal Justice 그 다음에 20등 Sports Science 수영복 그래. 어떤 수영복 딱 이렇게 하면 물고기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수영할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게 물의 저항을 안 받는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해서 요즘에 스포츠를 한다 그러지 않니? 21, Biology 22, Chemistry 23 Agriculture Science까지 되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US 뉴스에서 2020년 9월에 발표한 기사인데
또 참고만 해보자. 10 college majors with the best starting salary야. 4년 졸업하고 바로 나왔을 때 초봉이 높은 순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면은 aerospace, aeronautical and aeronautical engineer. 그러니까 aerospace engineer. 뭐 항공, 우주, 항공학. 이 정도 되겠다. 62,000불 받는데 시작하자마자 MIT가 그 분야에서는 톱이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넘어가면 mechanical engineering 62,000불 이래가지고 순위 maritime college가 highest mean alumni starting salary. 가장 많이 받는 걸로 통계하는데 하, US 뉴스는 조금 기준치가 리지널 유니버시티인데 어디에서 56위 하는 학교인데 거기서 돈 제일 많이 받는데 이 대학교가 순위 칼리지 되겠어. 뉴클리어 엔지니어링 62,500불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테네시가 미는 제일 높다. 평균은 제일 높다. 이렇게 돼 나와 있어. 이게 리포팅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US 뉴스가 컬렉트하는 정보가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. 참고만 하자 우리 여러분. 미테리얼 엔지니어링 63,000불 유니버시티 미시간에 나불. 이게 미테리얼 사이언스는 진짜 everywhere 가더라. 이게 뭐 진짜로 나중에는 석유 캐는 데로도 가. 그 전공이 아닌데도. 그리고 진짜로 화학 관련된 화학 회사도 가고 별의 이런 회사 다 가는 거야. 미추얼 사이언스는 나는 사업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언리레이트 됐긴 했지만은 또 받고 실용 가치는 하여튼 커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 포텐셜은 되게 많은 것 같아. 공부하기가 힘들긴 힘들지. 근데 자 컴퓨터 사이언스 인기지 64,000불 브라운이 제일 평균 초봉은 많이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. 통계는 믿거나 말거나. 케미컬 엔지니어링 보면은 라이스 유니버시티는 사실 화학으로 유명하더라고. 라이스 비디오 만들 때 내가 얘기한 적 있거든. 64,700불 뭐 이렇게 해서 나오고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 65,000불 이라죠. 노스웨스턴이 시작하자마자 평균에 조사한 거는 제일 높다 이렇게 돼 있어. 그 다음에 electrical engineering 되겠어.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engineering 67,000불 MIT가 1등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거의 테크가 많은데 돈 많이 버는면 하여튼 그래서 공대 지원자들이 많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가 보다. 지원자들이 글로 많이 쏠 수밖에 없어. 왜냐면 이게 학비도 더럽게 비싼데 요즘에 대학들이 대학교 땡 하자마자 24살 때부터 돈을 얼마나 버는지가 고려 대상이 되겠지. 근데 이게 롱텀을 보면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으나 안 그런 형편인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게 고려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. petroleum engineering 텍사스 A&M 유니버시티가 가장 많이 받습니다. 아, 돼 있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유니버시티 워싱턴 버틀에 있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유니버시티 워싱턴 버틀이 제일 높게 받는다 하고 나온 통계가 되겠습니다. 전공 고르는 것도 참 걱정인 것 같아.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이쪽도 잘하고 저쪽도 잘하고 뭐가 관심이 많고 이런 것도 고민거리일 수는 있지만 이런 비디오 종종 봐주면서 생각을 좀 시작을 하자. 우리 10학년, 11학년 학생들 다 이런 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좋아요, 공유 다들 부탁드리면서 나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납시다. 바이바이.